대박이다. 그 시간 성호도 친구를 만나러 어딘가로 향하는데요. 만나고 보면 어색하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. 밥 옛날 또 친구 하니까. 제가 고3 때 그리고 재수할 때 대학교 때 함께 이제 그 그림을 그렸던 형이자 이제 친구인데 예전에 미술 선생님이었다, 중학교 선생님이었다 그런 걸로만 알고 제가 찾아 나섰어요. 성호는 무작정 찾아 나선 추억 속의 그 형을 만날 수 있을까요? 어, 형! 아 정말! 형 똑같구만. 많이 형 똑같은데? 똑같아? 어, 아 똑같아. 아 이게 갑작스럽게 이게 웬일이야. 아니 어 잘 있나 해서. 어 똑같은데 형? 내가 고3 때부터 시작해서 형 나랑 그거 알지? 또 인하대학교 같이 시험 본 건데 알죠? 그 보고 재수해서 형 거기 들어가고 와서 너 보고 싶어해. 그러니까 어머님이 맨날 형네 집에 잤잖아. 그러니까 너 TV에 나오면은 어. 맨날 너 얘기하고 그래. 아 진짜. 아 애기가 벌써 지금 5살이야? 야 생활 진짜 빠르다.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. 그 형을 또 이렇게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 일도 떠오르고 그리고 그때 정말 좀 힘들었었지만 함께 그림도 그리고 술도 마시고 이랬던 일들이 떠올라서 너무너무 좋았고. 한편 어제 친구를 한 명도 만나지 못한 태호는 고민이 많습니다. 근데 너랑 시중에 두 명이 중국 가 있으면 어떻게 난? 야 상훈이 여기 있어.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. 지금 친구가 없다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. 아직 끝났니? 지금. 친구를 만나러 나선 태호는 과연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될까요?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친구고 박진환이라는 친구고 만두벌판이라고 이마가 최근에 결혼했는데 제가 사회를 못 봐줬어요. 바쁘다는 핑계로 또 그래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해가지고. 석수랑 오늘 저녁에 종로에서 만나려고 그러거든. 아 진짜? 어 종로로 원래 저녁 때? 그거 뭐 방송이야? 아 방송이라기보다는 그냥 막 한 그냥 만나는 거야 그냥. 알았어. 어 이따 전화 다시 할게. 이따가 애들 다 만나기로 했거든. 아 맥시 어디? 일단 야구장에서 보기로 했어. 잠실에서 내가 20년 정도 살았으니까 친구들이랑 자주 갔던 데가 어딜까? 야구장을 가가지고 함께 맨날 그 놀았던 기억이 나더라고. 옛 기억과 함께 친구를 찾아 나선 멤버들. 오늘 과연 진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? 저는 엄청 많이 변해 있을 줄 알았어요, 친구들이. 근데 보니까 딱 내가 생각했던 그 중학교 때의 모습, 고등학교 때의 모습이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. 성호와 친구들이 함께 응원을 하며 학창시절로 돌아간 그 시간. 준호는 어떤 친구를 만났을까요? 안녕하세요. 김 사장님, 팬미팅 중이신가요? 아유, 감사합니다. 윤진아, 윤진아. 와. 윤진이. 아, 대학 시절 준호가 좋아했던 친구군요. 어? 아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아, 야, 이 얘기하고 있었어. 시원하게 오네. 오랜만이다, 오랜만. 오늘은 대학 동창들을 만나러 왔습니다. 야 안녕하세요. 아니, 차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. 나는 좀 추잡스러운. 내가? 내가 좋아하는 여자만 골라서 좋아해가지고. 짜증났어. 응? 응? 윤진이 좋아하면 윤진이 좋아. 강경은 좀 관심 있어 하면 강경은 관심 있어 하고. 응? 두 명을 얘기했는데 두 명이 와 있어. 나는 나만 좋아했는데 그때 그때 그때. 난 누군 거였지? 너는 주말 좋아했어. 다 오해야. 그래서.